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또 참외농사 지을만한 멋진 땅에 하나 나와서 현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박다리를 지나서 수륜 고령방향의 국도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자, 국도에 이제 올립니다.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보호구간도 우리 땅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성주 안내는 농업보호구역은 보도 잘 물리겠으면 그거를 일반주택도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지역하고 그리 버금가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쭉 갑니다. 자, 국도를 타고 가다가 개방리 구동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구동골 마을과 칠산마을 중간에 있는 들판에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오르막 괜찮아요. 자, 계속 직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좌회전해서 구동골 칠산마을로 들어갑니다. 자,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자, 굴다리를 지나가지고 계속 직진합니다. 또 여기에서도 쭉 가다가 커브를 돌고 또 고속도로 굴다리를 지납니다. 지나가지고 굴다리 지나자마자 바로 나는 또 우회전을 합니다. 자, 우회전했습니다. 우회전해서 큰 도로에서 다시 저는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해서 쭉 들어가마 오늘 매물로 진입 가능합니다. 도로방은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거네. 뭐 집이 있으면 상수도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까지는 지금 상수도 인입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2시입니다. 시작하네. 자, 뒷길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전부 차변은, 자, 좌측편에는 공장이고 우측편에는 큰 축사가 하나 있네요. 자, 웬만한 그 차들은 교행이 가능합니다. 아, 그 축사 밑에. 자, 복잡다양한 도로를 맞아 나와서 쭉 올라갑니다. 지금 벼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참외농사를 지었는데 원래는 벼경작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우리 땅에 지금 맞지? 자, 우리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우측편에 지금 원래 농사가 안 지었나?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측편에 벼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는 논부터 해서 한 다랑이, 그 다음에 두 다랑이, 여 위에까지 지금 벼가 심어져 있는 거 있죠? 요까지 우리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면적이 1745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당 23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에 있는 기농기촌 또 참외농사 질만한 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참외농사를 지었는데 올해부터 벼경잡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요 밑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총 세 다랑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차는 좀 있습니다. 벗면도 좀 있고 해서 실제 평수는 조금 적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평수는 1745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민이 들어와도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위치의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이 그래요. 성주관내는 농업보호구역은 허가를 내줍니다. 지목이 답이고요. 매매금액은 당 23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 쪽에서 저 산까지 폭은 약 68m 정도 되고요. 여기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우리 땅 폭은 약 85m 정도 됩니다. 자, 아랫다랭이 받고 그 다음에 중간 다랭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또 오늘 날씨 덥다. 옆에 요 축사가 하나 있네. 약간의 냄새는 납니다. 참외농사 짓는데 뭐 축사하고 뭔 상관 있노. 그 인근에는 전부 참외농입니다. 뷰는 지금 북쪽이 뷰가 좋아요. 남쪽은 지금 칠봉산이 가려있기 때문에 뷰는 북쪽이 뷰가 좋다는 거. 저 앞에 보이는 산 저기 이제 칠봉산입니다. 자, 제일 위에 다랑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기는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지하수는 지금 어디 있지 싶은데.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성주읍내 5분 안에 도착했고요. 성주읍내에서 가까운 거리의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옆에 바로 축사가 있기 때문에 집은 저쪽 끝에 산쪽 바짝붙이가 집을 짓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 냄새가 조금 나네요. 축사 위에 태양광까지 올려놨는데 밑에 소가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좀 나네. 자, 이 땅은 투자 가치도 있는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보호구역이라서 투자 가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참외농장부지, 또 투자할 만한 땅, 대토할 만한 땅, 뭐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의 땅이다. 시설 재배 하우스 할 만한 땅,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부동산 꿀팁 오늘 또 성주읍 대황리 땅 소개를 마치고 하고요.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물 시기 잡수이소. 아이고, 더워서 고만 찍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